사장님, 기자들이 대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알았어. 어디니? 선배, 회사 다 왔어. 대회의실로 와. 대회의실? 무슨 일이지? 어떻게 됐어요? 왜 반나절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어요? 그래요? 잘 됐어요. 지금 설련아 제이 화장품으로 오고 있어요. 강구가 회사 왔어. 하윤재 이 정신나간 녀석이 지 여자 지키겠다고 일벌일 모양이야. 빨리 대회의실로 와.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. 카메라 촬영은 절대 금지입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 미쳤어. 설현아 씨가 산업스파이였다는 게 사실입니까? 하윤희 씨 사고 내고도 목격자로 위장했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 게 사실인가요? 병원 관계자 말에 의하면 하윤희 씨가 숨질 당시 옆에 있던 사람이 설현아 씨라는데 사망 원인에 관계가 있습니까? 진실 말씀해 주시죠. 윤지 오빠, 기자들 불러놓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? 설마 결혼 발표하려는 거 아니야? 안 돼. 여기 있는 설현아 씨는 제 동생의 죽음과는 무관합니다. 사고 당시 최초 목격자로 구조했을 뿐 죽음과는 그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. 진실이 아닌 말로 사람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이 시점부터 그 어떤 추측성 기사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. 설현아 씨, 당신을 하윤희 씨 교통사고 가해자로 현재 시점 긴급 체포하겠습니다.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제가 하지 않았어요. 당신들 제대로 알고나 이러는 겁니까? 국과수에서 인정한 중요 신고가 설현아 씨가 운전한 차에서 발견됐습니다. 가시죠. 자. 절대로 제가 하지 않았어요!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! 이거 너! 저를 죽이려고! 이거 뭐라고요!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됩니다! 자. 선배! 나 정말 아니야! 내가 아니야!